앞 페이지 보면 도시공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나오죠? 네, 갑니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거기다 줄거보세요. 그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예외입니다. 예외 옆에 6번 가봐요.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야. 사업이 미시행됐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럼 2단계에 포함됐다면 3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수가 있더라. 1번만 압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거기다 줄거세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상회복 명령. 시장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3년 후면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하더라. 근데 명령받은 자가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앞으로 쭉 넘겨오면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매수청구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보죠. 151페이지 갑니다. 매수청구권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실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밑줄자 거놓고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줄겁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게 중요해요. 지목이 모인 토지 소유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 의무자 원칙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근데 예외, 시장 군수 외에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매수 청구 대상은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매수 절차 갑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밑줄 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시장 군수에게 알리고요. 자, 또 줄겁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줘야 합니다. 넘기세요. 매수 대금입니다. 원칙, 매수 대금은 무엇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예외.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줄겁니다.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 동그라미, 채권으로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줄거놓고, 2번 자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됐죠? 그 초과금, 거기다 동그라미,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더라. 상환기간,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는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에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정해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환 기간하고 이자율은 시군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법준용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에 관련돼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자, 매수하지 않는 경우 등의 권리구제 방법 갑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냐. 허가 사유 1번 보면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거나, 두 번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 매수를 거부당했을 때 또는 매수가 지연됐을 때죠.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2번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2종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뭐 된다고요? 제외. 2종 중 단안노다. 단안노다는 뭐 된다고요? 제외. 자, 넘겨보세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실효 나오나요? 갑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의 지방의회의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갑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1번 줄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줄겁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됐죠? 자,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뭐하라고요? 보고를 해라. 됐나요? 예. 2번, 자, 2번은 안 하고요. 옆에 큰 2번,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뭐하는 경우,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해제를 뭐할 수 있다?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좋아요. 3번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하라고요? 결정해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일반 시장 군수면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죠. 그러면 해제 결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하라는 거예요? 결정해라.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와 관련된 건데요. 한번 가보죠. 이거네. 자, 원래는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가 되면 그 토지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는 이씨 아저씨 토지도 있을 거고, 맞아요? 박씨 아저씨 토지도 있을 거고, 김씨 아저씨 토지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일반 사인들 있죠? 일반 사인들은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의 개발행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출발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들은, 자,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려면 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는 시장 군수는 이렇게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왜? 이거 허가 내줬다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방해를 받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듯 공익사업하고 사적인 토지의 개발 행위가 부딪히면 공법에서는 항상 누가 우선한다? 공익사업이 우선한다. 맞아요? 근데 이자들이, 자 보세요, 이자들이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도시공계획시설부지가 딱 정해지면 2년까지는 참아라 이거예요. 여기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까지는 그냥 참아야 돼.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다 안 했다?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단계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몇 년 후에나 한다는 거야? 3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2년까지는 참지만 그 이후에 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면 개발행위 뭘 받아서? 개발행위 뭘 받아서? 허가. 사인이니까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도 뭐 지을 수 있다고? 가설 건축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원래 도시군계획시설부지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가설 건축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사업해요 안 해요? 사업하잖아. 사업할 때 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사업할 때 수용한다 그랬죠? 수용가가 더 높아지잖아. 가설 건축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가설 건축물 철거해. 원래대로 빈 토지 만들어놔. 이렇게 원상회복 명령 내려라. 맞아요? 이해하셨냐고? 네, 그래요. 근데 그자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대집행에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나중에 요것 때문에 건축법에서,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요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돼요. 나중에 건축법 배운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해주는 거지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 10년. 아 이제 이게 중요해.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모든 토지 소유자가 억울한 거 아니다. 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제약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농지나 임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냐? 지목이 모인 자,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꼭 모여야 된다? 대.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소유자는 10년간 대지만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럼 이자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니까? 시장, 군수에게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내 토지 좀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아닌 다른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매수 여부를 알려줘야 돼. 자,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청구권자에게 알려주고.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할게요 이렇게 매수 결정을 뭐 했다면? 통지했다면. 매수 결정을 뭐 했다면요? 통지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줘야 돼.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자, 매수 가격 무슨 가격이요?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은 이 법에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보세요. 10년 전에 예정대로 사업을 했다면 공시법을 준용해서 뭐 했을 거예요? 수용했잖아. 근데 지금 수용 안 해서 지금 매수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어느 법을 준용해라? 공시법을 준용해요. 어느 법을 준용한다고요? 공시법을 준용한다. 그럼 공시법을 준용한다는 건 대금을 뭐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대금은 뭐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수용은 항상 뭐로 보상해 주는 거라고? 현금으로. 그래서 원칙은 매수 대금은 무엇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다?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지방자치단체 이자들, 이자들이라면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라면 시장 군수라면 너무 억울하죠? 자, 이자들은 자 토지 소유자가 뭐하거나 원하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되게 비싸 3천을 뭐하면 초과하면 어느 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뭐하거나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3천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입니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채권은 상환기간이 나와야죠.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요? 이자율은 시중 금리 수준에서 금리 평균 수준에서 정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면 돼.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 시장 군수일 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무엇으로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해야지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이 채권은 이 채권에 관련돼서 이렇게 국회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일 때 발행하는 거니까. 맞아요. 어느 법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지. 됐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오해요? 엑스예요? 뭐로? 그래서 매수가격, 매수절차에 관련돼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오해요? 엑스예요? 엑스. 뭐를 준용해야 돼? 공시법. 원래 현금 지급이니까. 근데 예외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3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꼭 누구일 때 지자체라면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뭐로? 채권. 그래서 채권에 관련돼서 필요한 건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니까 어느 법을 준용한다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요 맥락관계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았어요. 알아두시고요. 근데 얘네들은 청구권에 불과하다 이거죠. 매수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매수를 거부했더라. 맞아요? 또는 2년이 지나도록 매수했다 안 했다. 매수가 지연됐다. 그러면 이자는 12년 6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죠? 이럴 때는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자 지목이 대인 토지에 3층 이하에 맞아요? 3층 이하니까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일 수 없잖아.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는데 2종 중에 단, 안, 노, 단은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곳에 단란주점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도시공계획시설부지 여기에다가 단란주점 지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노래연습장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여기에 단한 노래 안마시술소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다중생활시설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되겠죠? 저런 데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요게 매수청구. 꼭 알아두셔야 돼, 이거. 매수청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알아두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지, 여러분.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결정해놨는데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어.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는 설치하겠다고 결정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안 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할 텐데? 매수 청구할 텐데 시장군수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큰일 났잖아. 그쵸? 그러면 시장군수는 이 현황을, 이 사실을, 이 사실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뭐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지방의회에 뭐하라고요? 보고해라. 그러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자, 보고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그러면 해제하라고.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제하라고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권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권고를 받은 누구는요? 시장 군수는. 만약에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면 자기가 1년 안에 직접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면 되고? 결정하면 되고,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당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의회 보고예요. 해제 권고. 좀 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뭐 된다? 상실된다. 맞아요? 네, 잘 알아두세요. 자, 요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매수 청구.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해제 권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 다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하고 실효되는 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쭉 넘기시면 뭐 공부할 거냐면 지구단위 계획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시군 관리 계획 공부하는 거예요.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의 191.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다? 일부. 동그라미. 지구니까 일부죠. 일부를 대상으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세 가지 복합 개발이라고 그랬죠. 복합 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자, 넘기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맞아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국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입안한 건 시장군수도 결정한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자,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갑니다. 장관, 시도지사, 또 누구는? 시장, 군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관, 시도지사, 또 누구는?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1번 용도지구, 2번 도시개발구역, 3번 정비구역,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 6번 뭐 산업단지, 7번 관광특구, 8번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줄 그셨어요? 거기에서 뭐 되는 구역?
해제, 해제에다 동그라미 해제되는 구역. 그 다음에 또 줄겁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줄거놓으셨어요?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다 도시지역 안에 토지예요. 도시지역 안에 일부 토지지. 도시지역 안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옆에 2번 의무적 지정이에요. 다음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죠. 이거 외워야 돼. 1번 정비구역, 2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거기다 줄그시고,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줄그셨어요?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정택이 10년. 정택이 10년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맞아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인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외웠죠? 시공이 녹주는 얼마? 30만. 시공이 녹주는 30만.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는 30만. 지정하여야 한다. 꼭 알아두시고. 자, 넘기세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갑니다.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얼마 이상이? 50% 이상이. 줄그세요.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박스에 1번 갑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디라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라면 그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에 따른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라면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 20% 이내.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 10% 이내. 그럼 몰라도 되겠지. 일단은 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것도 몰라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나머지 지역이 뭐라는 거야?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이어야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일정한 면적 기준을 또 받는다. 이런 의미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자, 박스에 3번부터 갑니다. 원칙은 얼마 이상이다? 3만 이상. 얼마 이상? 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번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이상이다? 30만 이상이다. 이런 얘기.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3번 갑니다.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지 이런 곳에 뭐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개발진흥지구라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어디라면? 개발진흥지구라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에서 3과 5, 3하고 5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 갑니다.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딱 줄거놓고 알아두시고, 5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돼요. 자, 앞자 따면 기건이. 기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뭐 이거 가로구역이고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1단의 토지는 획지일 거고, 가로구역 또는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도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줄을 거요? 뭐 줄 긋게 뭐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 저놈이 읽으니까 줄이나 거놓자. 아, 줄은 두 개만 거놓으라고, 3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어차피 몰라. 자, 2번.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좀 전에 읽은 3하고 5번의 얘기예요. 반드시 3하고 5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2번 때문에 그래. 지금 읽어준 것 때문에. 이해하셨어? 그래, 넘기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법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좀 전에 읽은 것 때문에 그래. 자,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뭐 된다고요? 완화되잖아. 맞죠? 이게 5번에 나온 거예요. 5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요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완화되는 거 많죠? 옆에다 써놔. 그거 안 읽어줄게. 완화되지 않는 거 써놨어요? 뭐 써놨지?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완화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돼. 건축법 배운 사람도 이거를 써놓는다는 게 좀 불행한 거죠. 예. 건축법 배운 사람은 대지의 분할 제한이 뭔지도 알고 건축선이 뭔지도 알잖아. 당연히 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의미만 잘 알면. 근데 어쨌든 모르니까 써놓으라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은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좋아요. 자, 밑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완화되는 범위입니다. 건폐율은 얼마 범위 안에서?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4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자,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면, 자, 그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야.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 2년이잖아. 자,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3년. 이거 외우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자,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됐어요? 좋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 얘기죠. 자, 이거 다 배운 거예요. 마지막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배우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 고시해라. 맞아요? 네, 그러면 지형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 하여튼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모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뭘 받아라? 건축 제한을 받는 거지. 용도지역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야.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지구를 단위로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부다 일부다. 일부 어디? 도시군의 일부죠. 맞죠? 자, 일부를 자, 지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부의 특수죠. 특수 개발한다. 특정 개발합니다. 어떤 특정 개발이냐? 기능도 증진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도 확보하면서. 됐어요?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무슨 개발한다? 복합 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다 끝난 거지. 이거 개념 다 배우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줄게. 이거를 무슨 개발한다고? 복합 개발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는데 복합 개발한다.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이라는 특수한 개발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라. 어디에다가? 도시군 계획, 도시군 중에 일부 토지에다가. 그러면 그 도시군 중에 일부 토지 중 뭐하는 토지에 대해? 개발 가능한 토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복합 개발.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토지가 어느 지역이다? 도시 지역이지. 용도 지역 배웠잖아. 도시 지역 안에 일부 토지인데 거기를 복합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봐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잖아. 근데 녹지 지역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인 상태에서는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지역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는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뭐 되는 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알아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공원 이런 데는 도시 지역이지만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뭐 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왜? 얘는 개발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첫 번째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뭐하노?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거? 10년이 지나면 이걸 정택이 10년 이렇게 돼 있죠. 정비구역도 배웠지만 모르겠죠. 자, 정비법에서 정비법 배웠어요. 정비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부 토지예요. 맞죠?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복합개발하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야. 안 했어. 그리고 나서 정비사업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 새 것으로 잘 정비됐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거기 노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때 다시 또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 다시 정비할 때는 반드시 복합 정비해라. 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택이 10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이, 그 다음에 뭐요? 시공이 녹주,
시공이 녹주는 얼마? 30만 이상. 즉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인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면 너무 넓게 해제된다. 처음부터 복합개발해라. 맞아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됐어요? 얼마 이상으로 변경되면? 3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처음부터 복합개발해라. 맞아요? 그걸 외웁니다. 시공이 녹주 얼마? 30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도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죠? 그게 어디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맞잖아. 용도지역을 잘 알아야 돼. 용도지역 모르면 공부 못한다 그랬어. 그쵸? 지난 시간에 배운 용도지역 있잖아. 공법에서는 공법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내가 막 이해하고 싶어. 공부하는 대로 다 알아듣고 싶어. 그러면 용도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알면 쉬워요. 근데 이게 전제가 안 돼버리면 공법은 잘할래요? 잘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될 수가 없어. 이해가. 이해라는 게 될 수가 없어. 시간만 아까워. 공부하는 게. 자,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개발할 수 있죠? 이런 곳에 복합개발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여기에. 근데 더 나가서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됐어요? 자,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인 곳이 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얘네들도 할 때 복합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3만 이상이면 되는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더라. 아파트니까 사람들 많이 산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고. 자, 이렇게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용하기 편리해야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반드시 기반시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개발하면서도 얘는 미관이나 환경 이런 거 파괴하면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조화로운 개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거에 훼손 우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고 오늘 배웠네.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지능지구가 지정이 되면. 맞아요? 개발할 수 있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뭐하고 똑같다?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적은 얼마 이상이고? 3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에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죠. 환경 문화재 훼손 염려가 없다면 그러한 개발지능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은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누가 지정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위반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맞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곳을 대상으로 이자들이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지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여기는 뭐 해야 되니까?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이 용도지역에 정해진 대로만 개발하면 복합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맞아요? 여기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복합개발계획, 특수개발계획 수립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 그게 뭐냐?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지구 단위계의 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모아하기 위한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다. 맞아요? 그 중에서 여기와 관련된 것. 반드시 기능적인 이용,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포함되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개발에 뭐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항상 난개발이 되지 않으려면 개발에 뭐에 맞게? 규모에 맞게. 맞아요? 뭐를 설치할 수 있어야 돼?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의 규모와 관련된 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 관련된 거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자, 요만 이 정도의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 설치해 주는데 막 설치해 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가 않겠죠. 자, 요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의 규모를 갖춰서, 맞아요?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해 줄까.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관련된 거,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요? 기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련된 거 됐어요? 건축선에 관한 거 조정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는 다 조정할 수 있다. 반드시 들어오는 건 이거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건폐율은 1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최대한도 얼마 범위 안에서? 20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에 관한 것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대건이는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들이 읽은 게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빨리 설명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오늘까지 이 지구 단위 도시군 관리 계획을 다 공부한 거예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모 단위로 나눠서 도, 시, 군 단위로 나눠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도시군마다 도, 간, 농자. 맞아요? 도, 간, 농자. 여기도 도, 간, 농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되고? 지구가 지정되고. 자, 이런 용도 지역 구역, 지구 지역 구역의 토지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모두 지정한다. 용도 구역도 지정될 수 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 지구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규제 받는 거, 용도 지역은 대통령령, 용도 지구는 조례,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걸 오늘 배운 거고.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뭐 설치해 주겠다? 기반 시설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신도시도 만들고, 구도시는 정비하는 걸 하는데, 얘는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법이니까 국회법에서는 뭐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련된 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맞아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이렇게 설치될 부지로 정한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한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시설이라 용도지역, 여기 용도지구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봐도,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농림지역 이런 데도 막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 개발 가능한 요 토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 이런 개발 가능한 토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자, 복합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냥 주거지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로 개발하면서도 어떻게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보아서 아름답고 환경도 끝내주는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용도지역 위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결정해라, 지구 단위 계획구요 지정해서, 맞아요? 네. 여기는 용도지역 거 받으면 안 되잖아,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복합개발해 나가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여기 계획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거기를 복합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구요 지정해서, 맞아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규제를 받아서는 복합개발 안 되니까, 자,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서 복합개발해 나가라.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도시군 관리계획 다예요.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오늘까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정해주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특별한 곳을 지침 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항상 이 맥락 관계 속에서 얘를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 얘기했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알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용도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공법을 잘하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이게 제일 어렵다. 근데 얘를 잘 알면 공법은 너무 쉬워진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거기에 나머지들까지 공부했어요.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그냥 어디 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라고. 어디 하나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분명히 아시겠어요? 얽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그려준 거 있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막 읽어.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막 읽으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읽으라고요? 막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읽으라고. 읽으면서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하면서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 있죠? 문제를 딱 풀어보면 주로 핵심적인 걸 많이 물어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을 찾으면 돼. 이해하셨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